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남편의 탈을 쓰고 있는 완전 개쌩 양아치 인생 망한 것 같은 써니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, 아니 내 차를 내 동생한테 준다고 했더니 왜 지 동생한테 안 주냐며 대놓고 성질내고 협박하는 미친 남편. 마! 니 차 돌았나? 원제, 제 동생한테 차를 주려고 했더니 남편이 발끈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나이 29살 그리고 32살인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딱 6개월 된 여자입니다. 완전 신혼부부죠. 오늘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요.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. 일단 저는요,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 전부터 그리고 자주 그랬어요. 저희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혹은 반대로 받았던 사람입니다. 비록 뭐 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특이한 선물도 주고받곤 했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저희 동생이 자기 여친한테 주려고 샀던 반지가 있는데 결국 주지도 못하고 헤어져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누나, 이거 손가락 사이즈 맞아? 맞으면 너 껴? 이러면서 주길래 받은 적도 있고요. 뭐 남들 보기에 미친 거 아니야? 그걸 왜 받아? 찝찝하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뭐 워낙에 주고받는 게 많이 익숙해서 그런지 그냥 아싸 득템 이러고 가볍게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. 뭐 경우는 다르지만 저도 주는 게 되게 많았고요.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5년 동안 차를 바꿀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이 차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얼마 전 면허를 딴 제 동생한테 주기로 결정을 했거든요. 참고로 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제 개인 사정상 SUV로 바꾸게 된 거거든요. 그래도 이게 나름 제 인생 첫 차라서 되게 아끼고 타서 그런지 무사고는 물론이고 생활 기수도 별로 없고 또 주기적으로 감사도 받아서 겉과 속 모두 깨끗하고 또 되게 쌩쌩한 놈이거든요. 그래서 주기로 한 건데 그리고 이거를 바로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대뜸 아니 근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왜 나만 빼고 니들끼리 결정하냐? 어? 나 솔직히 좀 짜증낸다. 아, 되게 기분 나쁘네. 우리 부부 아니냐? 어? 부부인데. 그럼 그런 일은 당연히 먼저 상의를 하고 결정해야지. 야,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왜 이런 걸 모르냐? 어? 뭐? 아니, 내가 타던 내 차 내 동생 주겠다는데 무슨 상의를 해?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. 그리고 지난번이라니 이건 또 뭔 소리야? 어? 야, 너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냐? 우리 꽁꽁이도 차 필요한데 너 알잖아. 막말로 남자야 늦은 밤에 지 혼자 여기저기 걸어다녀도 덤빌 놈이 아무도 없지만 여자는 다르잖아. 네가 여자니까 더 잘할 거 아니냐고. 어? 가뜩이나 우리 꽁꽁이 지 혼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니는 거 불안한데. 이러더니 지난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합쳐야 되니까 제가 혼자 살던 오피스텔을 정리하면서 몇몇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저희 동생 그리고 본가에 드렸는데요. 남편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어? 그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한 번 정도는 물어봐 줄 수 있는 거 아니냐? 보니까 우리 꽁꽁이도 하나 정도 받았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어? 하긴 그래. 네가 원래 눈치가 참 없는 여자긴 하지. 이러면서 사람을 완전 대놓고 비꼬는 투로 말을 해요.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지 잠시 멍했다니까요.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아까부터 자꾸 뭔 소리를 하는 거야? 내가 쓰던 내 물건이고 그걸 내 가족한테 주겠다는 건데 그걸 왜 상의를 해? 그럼 너는 뭐 나한테 상의했었냐? 야이씨, 나는 아직 준 게 하나도 없잖아! 뭐? 남편 입에서 씨 소리가 나온 것도 그렇고 나는 아직 준 게 없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본인도 좀 민망했나봐요. 그러자 이번에는 훨씬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는 느낌으로 말을 합니다.
아니, 그러니까 내 말은, 우리가 이제 가족이잖아. 그럼, 꽁꽁이도 네 동생이잖아. 모두가 한 가족인데, 왜 자꾸 그렇게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것처럼 하냐, 이거지, 내 말은. 딱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그래? 그럼 차남도 가족인 거네. 그래서 가족한테 줬는데 그게 뭐? 네 동생이잖아. 이랬더니 할 말이 없는지 잠깐 생각을 하다가 기껏 하는 말. 야, 너 이러다가 나중에 너 임신하고 출산하고 일 쉬면서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되면 그럼 그때 내가 벌어준 돈으로 생활할 거 아니냐고. 근데 그걸 야, 내가 벌어온 돈이니까 내 돈이다 이래버리면 너도 황당하고 기분 나쁘지 않겠냐? 이딴 소리를 해요. 협박이죠. 너무 기가 찬 거야. 그래서 이때는 정말 말없이 끝까지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됐다 싶은 건지 뭔지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 같은 가족이야. 앞으로 네 가족, 내 가족 이렇게 선 긋고 그러지 말고 똑같이 챙기라고. 여하튼 네 차는 우리 꽁꽁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봐. 이러고는 지 먼저 출근해 버립니다. 와, 미친놈이 지금 장난 때리나?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모습을 오늘 이렇게 처음 봤는데요. 제가 성격상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말하는 타입이거든요, 사실은요. 그래서 이 남자 나가는 걸 붙잡고 늘어지진 않았습니다. 바쁘기도 하고. 대신 오늘 퇴근하면 그냥 이 글을 보여줄 생각이거든요. 그러니 여러분들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. 후기 있어요? 댓글 1번. 미친? 뭐? 임신하면 지가 벌어온 돈으로 살아야 한다고? 와, 대놓고 저런 소리를 하는데 설마 쓰니 임신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? 그냥 빠른 도망치세요. 답 없잖아. 대댓글. 이거 진심으로 글러 처먹은 놈이요. 지 마누라 임신하면 주도권 쥐고 떵떵거릴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야, 지금도. 야. 2번. 이 남자 너무 소름 돋는다. 아니, 뭐지 새끼 아닌 거야? 뭐야? 그리고 차도 그래. 그럼 내 동생은 씨! 이랄지 하는데. 저 남자는 진짜 아니에요. 이혼했으면 좋겠다고요. 3번. 소름 돋는 새끼네.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 아예 대놓고 거지근성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, 임신, 출산으로 휴직, 혹은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된다면, 그때 어떻게 나올지 불보듯 뻔한 인간입니다. 나 같으면 진짜 징그러워서라도 같이 못살것 같아요. 2번. 남편 말뜻은 이렇습니다. 니 차, 우리 꽁꽁이 안 주면 너 나중에 임신하고 육아휴직할 때 생활비 주는 걸로 내가 복수를 할 거야. 3번. 뭐, 100번, 1000번 양보해가지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다고 봅니다. 부부니까요. 그러나, 지 동생을 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지. 그냥 이건 개양아치야.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. 이겁니다. 4번. 상의 안한게 서운하다고. 그래, 뭐, 부부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.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그냥 대놓고 미쳤는데? 지도 통보 수준으로 지 동생 주라고 하는 거잖아. 아니, 그럼 이거는 뭐 상의하는 거야, 이건? 어? 그냥, 아,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내놔. 이런 개 날강도지, 이게. 깔깔깔깔. 5번. 앞으로는 나랑 상의하고 결정을 하면 좋겠다. 이렇게만 하고 그냥 끝을 냈으면 가족 어쩌고 하는 게 맞는데 결론이 자기 여동생한테 주겠다. 주자고? 지금 지가 하는 말에 앞뒤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, 이거? 6번. 내가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는데 쓰니한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. 결혼하기 전 재산이고 물건인데 그 처분하는 걸 지한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? 이뭔 개소리야, 이게? 7번. 뭐, 아무리 중고라 해도 자동차라고 하는 게 한두 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고로 처분하면 돈 몇백 나오잖아요? 또 그것도 뭐 부부 재산 될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이걸로 부부끼리 상의를 안 하는 건 쓰니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. 그러나 남편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? 네 동생 줄 바에 내 동생 줘라! 이거잖아. 그 돈으로 부부끼리 더잘쓸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지 동생이다. 미친놈이죠? 깔깔깔깔. 8번. 아니, 지 동생 밤길 위험한 거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녔대? 그걸 알고 있으면 부모나 오빠인 지가 먼저 사주지 그랬어? 왜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밤길이 위험해 보이는 걸까? 9번. 쓰니 남편은 지금 상의를 안 해서 화가 난게 아니에요. 지 동생한테 안 줘서 화가 난 거지. 반대로 아무 상의 없이 지 동생한테 주겠다고 했어봐. 그때도, 아니, 왜 부모한테 상의를 안 해? 이제는 할것 같아요?
안 하지? 말 같지도 않은 그지근성도 짜증나는데, 결혼하기 전 살림 처분하는 것도, 그걸 또 갖고 싶다, 이런 눈치, 아, 남매가 쌍으로 대놓고 그지근성을 보이고 있네. 그리고 출산 후 경제 상황에 대해 엄청난 개소리를 예고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, 승희는 미래가 안 보여요? 10번. 아니, 동생이 위험한 게 이유라면, 지가 타는 차를 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입으로는 아끼면서 지천은 주기 싫다 이건가? 끌끌끌끌. 추가. 댓글들 쭉 읽어봤는데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. 참고로 차는 제첫 취업 선물로 아빠가 사주신 거였어요. 그래서 남편이 상의도 없이 장난하냐? 그래서 남편이 상의도 없이 정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 내차 내가 주겠다는데 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 것 같아요. 아마 남편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결혼하기 전 오피스텔 때 전세금도 제 돈, 또 가구, 가전제품도 제가 직접 벌어서 샀던 물건들이에요. 결혼 전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아무 상의를 안 했던 건데요. 댓글들 보면서 저도 많은 반성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남편에겐 이미 이 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. 썼다고? 그래서 퇴근 후에 같이 읽어볼 생각이에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댓글 1번. 추가 글 보니까 아이도 절대 낳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. 내가 벌어온 돈 내가족한테 내가 주겠다는데 뭐 어때? 100% 일하지 할것 같은데요? 저런 소리 듣고 계속 살 거야? 그럼 피임이라도 잘 하세요. 그리고 아빠가 해주신 건데 그러면 당연히 동생을 줘야지. 지 동생한테 주라고? 이뭔 난리야? 2번. 미친. 아니. 내 딸한테 사준 걸왜 사돈 처녀한테 주라는 거요? 남편 욕심이 과하구만? 계산기 엄청나게 두드릴 것 같은데, 이혼 안할 거면 피임이랑 돈 관리라도 잘 하세요. 3번. 아니, 아빠가 주신 거면 아빠랑 상의를 해야지. 아빠, 이거 내가 꽁꽁이한테 주려고 했더니 꽁서방이 자꾸 지 동생 주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?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. 어떻게 되는가 보게. 아니, 지가 뭔데 혀를 날름거려? 도대체 뭔 자격으로? 4번. 뭐야 이거? 혹시 스타블로커 남자 버전이냐? 깔깔깔깔. 5번. 댓글들 쭉 살펴봤는데 전부 다 남편 욕뿐이구만. 추가글. 이거 무슨 일입니까? 그래요. 잘 알았으니까 제발 피임만큼은 꼭 철저하게 하세요. 농담 아니고 이러다 애라도 낳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고. 7번. 아니 이게 뭐야? 설마 결혼 유지를 하겠다는 거야? 야, 나는 소름 끼치고 오만장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, 이 순위는 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능이 떨어진 것 같아요. 아니, 그래, 뭐, 어쨌든 결혼했으니까, 이제 부부니까, 아무리 결혼 전 재산이라 하더라도, 상의를 하고, 그런 뒤에 우리 부부를 위해 먼저 쓸수 있는 게 없는가, 이런 것들 얘기하고, 거기까지만 했으면은 아마 남편 욕 별로 거의 안 먹었을 겁니다. 많이는 안 먹었겠죠.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. 남편이 화가 난 포인트는 상의를 안한게 아니라 자기 동생한테 안 줘서 화가 난 겁니다. 그죠? 하, 진짜 소름 끼치네. 아이고 참. 또 근데 또 후기도 추가도 뭔가 두루뭉술해. 느낌이 안 좋아. 몰라. 감사합니다.